고 노키 울산시 교육감은 울산 첫 진보 성향의 여성 교육감으로서 울산 교육계에 굵은 족적을 남겼습니다. 고인은 한때 울산의 진보 정치를 대표하며 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지내왔는데요. 갑작스럽게 별세에 충격을 안긴 고 노키 교육감이 걸어온 길을 신혜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향년 64세의 노호키 교육감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울산에서 수학교사로 교단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1979년 제자가 현장 실습에서 당한 산재 사고를 계기로 노동법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. 이후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1986년 교사 민주화 선언으로 해고된 뒤 1997년 초대와 2대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했습니다. 2006년과 2010년 울산시장 선거와 지난 2012년 동구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. 사전 오기 끝에 도전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울산 첫 여성이자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 당선되며 교육계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. 보수 바람이 거셌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단단한 지지층을 확인했습니다. 새로운 울산 교육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울산 교육을 낡은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. 노 교육감은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울산교육청의 청렴도와 울산의 교육복지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재임 기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을 사명으로 여겼던 고 노호키 교육감. 맞춤형 교육복지와 미래책임 교육을 통해 울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고 천명했던 고인의 남다른 교육 철학이 앞으로도 울산교육계에 뚜렷한 족적으로 남을 전망입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